수감유기소에 터널 저기 저 강 따라서 터널이 있어. 어허. 터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뚫려 있는 길쭉하게. 자, 적격산 터널 피암 터널이네. 적격산 피암터널 볼보 중화기가 앞에를 가로막았습니다. 가 있다는 거지. 아, 오른쪽 올라가는 길 따로 있어. 여기는 갈전 마을이네. 갈전. 갈전이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 전사 아닌가? 맞아. 어? 맞아? 갈라디아 후서가 있어. 갈라디아 전사가 있어. 300m와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갈라디아 전사 아닐까요? 혹시? 있겠죠. 갈전? 갈급하다 이런 뜻인가? 500m와 좌회전입니다. 아, 이어서 70m와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300m와 좌회전입니다. 거기다 와가는군요. 70m와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왔습니다. 민들레 앞과 민들레 베이커리 민들레 자인 유명가. 아, 빵가게도 해? 어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아주 그냥 왜 민들레일까요? 민들레는 약이니 약인데. 애들 농구하네. 와, 애들 농구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집이 직접 진 거라고 이게요? 이쁘게 졌네. 어?
직접 진 집들입니다. 인사하네 형한테. 민들레 유저들만 오는 거니까 강아지도 반겨주고. 철책이하게 갇혀놓은 거는 제가 좀 싸놨다는 얘기죠. 그냥 어떤 마을 같네요. 기독교 마을 같은데. 어? 사강암으로 다 깔아버렸네. 현무암. 어, 물이 있는 곳입니다. 어, 컨테이너. 풍차. 여기 예배당 강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강당. 쓰레기 있고 시래기. 어디 저희 저 아래쪽에 있는 회사 이름이 단상에 제가 건축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장님이 거기 민들레오들 같이 일을 하는 게 많이 거기 있어서 그 회사 이름이에요. 오. 예전에 여기 대한학교 건축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렇구나. 원래 이제 제가 오기 제 전에 이제 와 거기서 한 벌 주셨어요. 아 한 벌 주셨네. 잘 어울리십니다. 건축가 같으세요. 아, 달라고 하니까 주시네. 예. 건축가 같으세요. 아 미술적으로도 되게 좋은 거. 아 여기 예. 대표님 친동생이
네. 화가였어요. 근데 아. 이 요절 아셨어. 일찍 돌아가셨어. 그렇구나. 근데 그분이 만든 작품. 딱 어, 저게요? 예. 와. 검은색. 예. 오, 멋있다. 일로 붙어가지고. 피아노 건반 같기도 하고. 일로 붙지 않게. 뭐 그런 반찬 것 같기도 하고. 와. 저동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 일단 병원에 소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아. 소독했어요. 소독했어요. 많이 나가요. 그 저기 뭐야 파상풍 주사를 그래도 그냥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네. 소독했는데도. 네, 그래서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사를 맞는 게 제일 안 돼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안 굶어요. 그거 가지면 항생제랑 정형 말고 일반 일반 정형외과. 나 의료원에 갈까? 정형외과. 아, 의료원이나. 아, 그래. 미리 맞아주는 게 좋아. 예, 네, 그거 맞으면은 안 굶어요. 네, 만약에 아니, 오늘 안 그래도 창문 받으러 가려고. 예, 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검사 갈까? 나는 조금 변다고. 어, 나도 의료원 나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야 되고. 예, 지금 주사는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하고. 여기 있으면 나도 예. 받아가지고 검사서 제출. 예, 아이고 아, 살이 많이 빠졌네. 그래, 테이블 속 하다가. 그렇지, 순식간에. 호비 그냥. 네. 손가락을 완전 그냥 되게 파상풍 주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야 예. 조금 뭐 긁힌 건 몰라. 그렇지. 많이 나간 내 살이. 많이 떨어졌는데. 파상풍 주사 맞고 항생제 맞고. 감염되기 예. 그렇죠. 네. 골무면은 속에까지 이렇게. 조금이면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하는데. 네. 주사 맞으면 되는 거니까. 예. 네. 약 드시고. 거기까지 가야 돼. 의료원까지 가야 돼. 의료원 가야 돼. 너무 멀잖아요. 그럼 뭐 가까운데 뭐 정형외과 없나요? 먼지는 없어요. 먼지 없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내가 보니까 오늘 나보다 보니까 병원 잘 몰라요. 아프실 텐데 이렇게 해맑으셔가지고 병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병세 드렸어요. 애기 낳는 사람도 있나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이번에 네. 이번에는 네. 와, 달걀을 이제 직접 농사진 달걀 같아요. 아이고 네. 네. 저기 카페예요. 카페. 여기 손수건 파나 보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그 원두 가는 길. 아 이게 좀 오래된. 예. 같은 예. 아우 정겹네요. 이게. 와 이게 더치커피라는 거죠? 아 예 내려먹네. 와 더치커피. 더치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드립커피. 드립커피. 와 드립. 제 주민등록 야.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서 저 예. 하는 방식은 예. 야매. 아 야매. 그래도 바리스타죠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시죠. 아 그렇구나. 여기는 이걸 해야 되는군요. 아 여기는 카페예요. 돌로 이렇게 벽을 쌓고 이렇게 바닥을 저기 민트색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파네. 종도 있고. 와. 장갑 하나 더 피스가 뭔가요? 평화. 평화. 어, 왜 늑대 같아? 너 늑대 같다. 빅스키하고 진돗개하고 섞어놓은 거야? 빅스키 아니야? 같아. 안녕. 순진하네. 응. 어? 형 되게 좋아한다. 피스. 피스. 손. 피스 손. 어, 잘했어. 잘했어.
예, 순하네요. 늑대 같은데. 저기 그거잖아요, 저기. 예. 아. 야. 어. 목사 기술 센터입니다. 기술 센터. 대한 기술 센터. 여기서 목공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와, 디월트 거로 무장했네요. 뭐 드려야 되나요? 뭐 드려야 되나? 요거 하나만? 내가 들을까요? 예. 요거는 자, 여기가 강당 예배당입니다. 민들레 공동체 강당이라고 써있죠. 수업하고 있어요. 염소 밥 먹고 있어요. 염소야, 일로와. 아, 새끼들. 네. 매 일로와 일로와. 아, 내가 염소한테 강아지 오라고 하듯이 하지. 얘들아 안녕. 이 닭들, 오, 닭들 진짜 많아요. 닭들 여기 올라가 있는 닭도 있고. 누가 목소리가 큰가. 상주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어, 쟤 뭐하니? 목소리 큰 사람들 상 주겠습니다. 오리는 뭐, 오리가 이렇게 많어. 오리들입니다.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줄 서서 또 설거지를 다 먹고 해서 갖다 놔야 됩니다.
머리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지? 여기가 다 지리산 자락입니다. 여기는 현재 민들레 공동체. 여기는 태양열이 이렇게 전등이 박혀 있습니다. 와! 우와! 기러기, 이 기러기는요,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요, 같이. 가기가 싫은가 봐요. 여기가 이웃사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와, 이거 베트남 돼지. 이거 베트남 돼지예요, 이거. 꿀꿀꿀꿀꿀. 꿀꿀, 너 도망가려고 그러지? 베트남 돼지, 흑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자, 여기는 카페. 카페입니다. 아까 들어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기술센터는 아까 보셨고, 컨테이너 박스도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오리가 참 많습니다. 어, 여기 탁구장도 있네요. 와. 와, 여기 탁구장도 있어요. 와, 애들이 여기서 놀기에 참 좋겠네요. 여기는 이제 애들이 여기서 자는 곳입니다. 이쪽에 애들이 숙소. 애들 자는 숙소입니다. 이쁘죠? 여기는 운동장,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창고는 공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네, 그네가 있고요. 그네는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숙소예요. 다 나무로 지은 집인데 이게 튼튼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 마을 말고 여기 저쪽 건너편에 마을이 하나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식사로 오신다고 그럽니다. 민들레 공동체. 자,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예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스트하우스. 주소가 중청 갈전로 76-15. 아, 여기 장마질 때 엄청 물 많이 올라오겠는데요? 와. 저렇게 나무로 기둥을 세워놨어요. 와. 왜 필리핀에 온 듯한 느낌이네. 처음에 작은 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곳을 통해서 선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 너는 왜 철책에 갇혀 있니? 자, 돌로 피스. 피스라는 평화라는 개 이름입니다. 피스! 피스! 잘 지냈어?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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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피스! 배고프지? 여기 이 동산이 이제 민들레 공동체 거라고 합니다. 산나물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커피 한잔 하러 좀 이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테라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곳에도 이렇게 진열을 해놓네요. 소나무도 진열을 했고. 이렇게 현무암을 오리가 여기까지 막 걸어다닙니다. 쟤네 목욕을 안 했네. 엄마 찾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름에 시원할 것 같습니다. 물도 있고 나무가 이제 무성해져 가지고. 아까 여기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소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저 기러기는 정체성 없이 토끼가 있어. 토끼야. 오리가 대들었어. 어떡해. 왜 저러지? 여기 오골개 같아요. 오골개 왜 저러지? 왜 그럴까요? 산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리 산책 중입니다. 어? 여기 밑에 뭐가 저기 달랑달랑 메고 다니죠? 에이, 어이구. 병들은 오리 같은데? 저 뭐야? 아이고, 아프겠다. 설마 새끼는 아니겠죠? 뭐야, 저거.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예수님 그림이 있고. 소박하지만 알찬 곳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장소로도 참 좋은 것 같은데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다 텃밭인데요. 이 앞에도 파도 직접 기르네요. 이렇게 파도 기르고. 교회면서 밥 먹는 곳이고 강당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네요. 왜 피스 너 아는 척 해달라고 그런 거야? 너 똥도 똥밟은 볼 손으로 나를 어? 이게 정화조인가 봐? 응? 일부러 집시려고 빼는 것 같은데? 아, 냄새 빠지라고? 응. 이게 여섯 병짜리 집이야? 어. 누가 진 거야, 이거? 아, 그 형제하고. 응. 와, 이쁘다. 이런 거 창고로 져놓으면 좋겠네. 창고 아니라 이게 사는 집이야? 지금 살아? 아연각지 써서 용접했구만. 응. 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저기도. 아, 농막 수준이. 뒤에는 어때? 아, 어떻게 찍었는지. 와, 그 안에, 와,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다 했어?
자. 커피 다 주셨습니다. 아, 커피 잔도 이쁘네요. 같이 이제 건축 그런 걸 하시네요. 예. 아, 음악 쪽으로 해요, 음악. 아, 음악 쪽으로. 예. 아, 여기 가죽 갖고 좋네요. 예, 예. 아,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좋네요. 예, 예. 카페가 생기고 나서. 예. 이제, 아, 그러니까요. 예. 아, 그전에는 없었네. 그전에는 예, 이런 게 없었네. 아, 그러면 그냥. 예. 아, 좋네. 여기 아지트다, 진짜. 겨울에 난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아, 저기 온풍기. 아, 온풍. 아, 저걸로. 아. 네. 근데 이쪽은 안 켜지고. 아.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네, 네. 일부러? 아, 가야 될 것 같아. 50분이야. 짠. 와, 되게 이쁘네요. 와. 와, 이런 데 숨어 있는 카페가. 땅도 한다고 그러는데. 성 교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 주주 갔다가. 아이고. 예, 네, 그죠. 자,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뚫린 지. 아하. 이거 뚫리고 나서 원지 가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아, 돌아갔는데. 네, 돌아갔는데. 아, 적벽 무슨 터널이지 이게? 상암 적벽상 피암 터널. 적벽. 아까 치킨 찍었겠는데. 아침에도 찍었어요. 아. 어두워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근데 아, 이게 되게 화면이 잘 나온다. 요즘 어두운데. 네, 그 자기가 조정이 다 되나 봐. 네. 적벽 터널을 지났습니다. 산청에서 제일 번화가. 산청에서 제일 번화가. 산청 이제 시가 여기 와가지고 이 그때 장님하고 어디 갔는지 몰랐어. 나도 그때 같이 시세했잖아요. 네. 예. 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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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청 터미널입니다. 7시 10분, 20분짜리 타고. 서울 가는 거 맞죠?